뽕나무 잘 아세요? 들어본 적 있죠? 그냥 농담으로 뭐 방구 뽕 이래서 뽕나무 하는데, 뽕나무는 되게 대단한 나무예요. 뭐냐면, 뽕나무 잎을 먹고 사는 애가 있거든요. 곤충 중에. 다알 텐데, 누에라고. 기원 전부터 이미 이 누에를 이용해서 비단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. 바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게 이제 가잖아요. 동서양의 문물이 만나게 되는, 그래서 무역이라는 게 생기고, 양쪽이 서로 영향으로 더 발전하게 되고, 뭐, 그 뒤로 뭐 전쟁도 물론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, 그 출발점에 분명히 이 비단, 그리고 이 뽕나무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, 뽕나무 한 그루가 그냥 단순한 뽕나무가 아니고, 인간의 그 역사를 거의 뭐 좌지우지하기도 했던 나무니까, 대단한 나무죠. 어떤 분은? 당연하게 서 있는 나무에 이야기의 귀를 기울이는 순간, 그것은 오랜 세월을 거슬러 그 자리에 찾아온 놀라운 존재가 됩니다. 얼핏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나무 한 그루에도 수억 년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는 것이죠.